틀렸어. 틀렸잖아. 틀렸다. 너 너무 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택배 기사에서 4월 역을 맡은 강유석입니다. 네, 5-8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유성 역을 맡은 송승환입니다. 정설아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택배 기사 선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륙을 바다에 잠기하고 한반도를 사막으로 변하게 하는 원인. 혜성과 지구가 충돌. 꼬마 아이가 가슴에 품고 있던 책 이름. 혼자 있는 거니? 아니요. 2번이에요, 2번. 어, 제가 읽어봐서 알아요. 사월이가 읽었거든요. 네. 새 남매가 살던 곳 주소. 5-7. 5-7? 1? 7? 1? 5-7 구역 아니야? 거의 7이었던 것 같은데? 사월이가 택배기사가 된 후 처음으로 택배를 전달한 사람의 이름은? 와, 너무 어려운데? 우린 모르지. 기억이 안 나. 우리 스텝 이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스크립터 분 이름이 뭐였지? 김현덕. 김현덕. 힌트가 박 씨예요? 박현덕인가? 아닌데? 초성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이응힛? 박은희. 박은희? 박은혜. 박은혜. 이건 모르겠어요. 우빈 씨가 알 것 같은데? 지한이가 6-3이고 하다시 순원이 형이 1-3 같지? 형규 형이 3-3. 4월의 결승 상대 주영남 군인! 제가 이런 거, 아, 군인이에요. 아, 군인이야? 적어준 내용 중 날짜, 시간 이거 있죠? 화면을 적으셨으니까 저한테 소품 핀을 썼어. 자세히 보면 안 보여요? 잘 가려놨어. 설마 이걸 보여줬으면 문제를 냈겠어요? 일단 2071년. 몇 월 며칠인데? 생일이 언제세요, 선배님? 1990년 10월 5일. 그런 거 넣었을 수도 있어, 조희석 감독님. 10월 5일로 하자. 택배 배송 과정. 구역을 확인하고 택배 기사 QR 확인이 먼저. 소독하고 수령인 인증하고 전달하고. 일단 수령 확인이 제일 애플 거 아니야? 수령 확인. 확인. 오케이. 이성욱 선배. 제가 잘 알고. 출연자. 선배님은 이게 택배기사. 이거는 천명 태거리 애들에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 모르세요? 오빠. 저 이것도 압니다. 오. 나 삼각형. 오케이. 이제 정답 확인 시간입니다. 해성 충돌. 40년 전 해성이 지구와 충돌했다. 맞았습니다. 2번. 나는 택배기사 되게 인생을 걸었다. 어, 맞았습니다. 2번. 네. 오케이. 몇 개 맞춰야 된다고? 7개? 5-7에 53번. 네, 맞아요. 자, 3개 다 맞았습니다. 이제 4번. 박은혜. 아, 박인화구나. 저? 박인화님, 수령인 확인.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어렵다. 땡. 자신 있게 했어요, 지금 우빈이가. 제가 1-3하고 3-3이 좀 헷갈렸어요. 아, 틀렸어. 야, 틀렸다. 야, 죄송합니다. 너 너무 야. 성취의 실험이요? 천명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6-3이랑 4-1까지 맞췄어요. 아. 군인. 군인. 아. 우리 출신 참가자 주경남. 맞았습니다. 네 개니까 세 개 더 맞히면 됩니다. 날짜 그리고 시간을 알맞게 적으시오. 월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오, 11월 1일. 11월 7일. 11월 7일. 오후 2시. 21일 10시였어.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아니, 어림도 없어. 아, 택배 배송 과정을 알맞게 나열하시오. 저희는 A, B, D, C, E, F. 틀렸대, 틀렸대. 구역을 제일 먼저 확인해서 QR을 먼저 찍고 들어가지 않아? AB 맞네. AB까지 막. 전달하고 확인은 맞는 거 아니야? 이거가 문제 아니야, 지금? 들어오면서 저희가 소독하면서 들어가서 수령인을 만나는데. 소독을 먼저 한다는 거지? 네. 하고 인증. 지금 이대로가 맞는 거네? 정답 A, B, D, C, E, F.
아, 전달을 하고 확인하세요. 아, 택배 기사 시원 확인. 맞았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셨다. 추가 문제 같은 거 없나요? 문제 맞은 걸로 치고 큰 바로 시켜드렸어. 이거 아니에요? 삼각형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아. 맞다! 그거다, 그거다. 이거 가운데 색칠이 맞고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거 그리는 씬도 찍었어요. 천명 패거리의 뒷목 문신을 그리시오. 와! 오, 오, 화이팅! 어,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분 반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방탄 조끼와 모자와 오케이. 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빠른데, 야. 어,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야, 얘가 와야지. 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야, 얘 안 풀려. 풀어봐. 잠깐만, 이거 아예 꼬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 더. 50초. 자, 시간 있습니다. 40초. 졸려. 아니, 아니, 모자, 모자 쇼. 됐다. 조끼 잘한 거야? 아니요. 아니, 이 조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팔을 껴줘야지, 팔, 팔. 팔이 어딨어요? 어. 택배 왔습니다. 아, 똑같은 거 같은데. 조끼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해바라기씨 안에서 호박씨를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아니, 뭘 찾으라는 거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 호박씨를. 야, 이거 호박씨가 어딨어? 어? 잠깐만.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호박씨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해바라기씨.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어딨어? 너무 많은데? 어, 여기 있다. 하나. 어, 두 개. 찾았다. 이거는 잡을 수 없어. 네? 이게 근데 시간이 남으면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오는 게 아니네. 막, 막았어요. 계속 호박 씨가 다섯 개는 있는 거죠? 아, 저희 여섯 개 찍어놨어요. 아, 진짜로? 근데 이거 그 스태프분들이 해보셨을 때 성공했었어요. 이야. 먹는 건 해바라기 아니야? 까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파이팅! 이거는 형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쉬워 보이는데? 쉽다. 뭐야, 이거?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중간, 얼굴. 어, 이거 얼굴. 자, 1분, 1분. 아직 천천히 해야 돼. 아직 시간 있어요. 하나 어디 갔어? 여기. 여기 다 있어. 자, 마무리 잘해주세요. 자, 30초. 이거 왜 안 눌려져? 너무 세게. 화내지 아. 말아요. 됐다. 택배 왔습니다. 성공! 드디어. 조립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화이팅! 예. 뭐야 이거? 야, 초록색, 초록색. 아, 초록색만? 일단 시간 많으니까 형님. 초록색 다리 하나 줘줘. 됐어, 됐어, 됐어. 줄게, 줄게. 자. 어, 이거 돌아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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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간다. 어, 잠깐만. 뭐야? 이게 아닌데? 잠깐만. 얘 아닌데? 이거다.
이거 이거. 어 이거 다 완성. 어 다. 자 아직 35초. 이거를 뭐 조이는 게 없네. 아니. 택배 왔습니다. 그 조심히 다뤄주세요. 탈락입니다. 왜요? 나사가 아까 들어갔어요. 나사가 원래 있어요? 나사가 있었다고요? 바퀴에 달려있던 나사가 들어갔어요. 잠깐만. 왜 나사가 없어? 어떤 나사가? 아, 이거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요? 알려주시지. 네. 너무 어려워요. 저희 드라마에 이런 장면 안 나와요. 제가 운전에 좀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도요. 운전병 출신이라 자신 있습니다. 자, 누가 타시겠어요? 제가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일단 타고 운전해. 제가? 어, 제가 그럼 운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둘은 설명하면 되는 거지? 네네. 안전 운전해 주세요. 네, 제가 드라마 안에서도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직진. 쭉쭉쭉. 오케이. 어, 살짝 오른쪽. 가면서 오른쪽. 오케이, 좋아. 다시 직진. 계속 직진. 살짝 왼쪽. 계속 직진. 저, 뭐. 오른쪽. 직진하면서요? 어, 계속 가면서. 아직도 안 갔어요? 끝까지? 어, 자, 네, 왼쪽. 완전 90도. 자, 살려주세요. 스톱. 오른쪽으로 후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계속. 좋아. 스탑. 지금 제 머릿속에서 뺑뺑 돌고 있는데. 직진하다 이제. 이제 직진. 택배 박스 잡으면 돼. 아, 거기에요? 어. 헬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좋아, 지금 좋아. 직진. 오른쪽. 안 돼. 스톱. 오케이, 택배 박스 잡고 있어. 잡았어요? 유서가 잡았니? 잡았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완전히 좌회전. 완전 좌회전. 계속. 잠깐 스톱. 다시 뒤로 백. 박은 거 아니지? 무서워. 그렇게 살짝 백. 어, 쭉 앞으로. 앞으로? 직진? 좌회전. 왼쪽. 왼쪽. 지그치, 왼쪽으로. 왼쪽. 안 돼. 자, 좋아. 괜찮아. 이렇게. 그치. 좋아. 좋아. 스톱. 다시 왼쪽으로 하면서 백. 어, 그치. 그리고 다시 스탑. 스탑. 살려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형님. 왼쪽으로 합니다. 줄까요? 어, 계속 와. 오케이. 좋아. 자, 스탑. 왼쪽으로 하면서 살짝 백. 스탑. 왼쪽 백 아니었어요, 형님? 아니, 잠깐만. 네. 직진으로. 왼쪽으로 직진. 과감하게 해도 돼. 과감하게? 오케이. 더 가요? 더 가셔도 돼요. 스탑.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후진. 맞는 거예요, 형님?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오른쪽으로 앞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앞으로. 그치? 거의 다 왔어. 박스 안에 됐다. 스탑. 된 거 아니에요? 어, 손에 안 닿았어. 후진 안 닿았어요. 어. 저부터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래 전설의 택배기사 5-18이 나타났다. 너무 편안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귀엽고 깜찍하지만
정의롭고 힘도 짱센 군인 설화는 사람 왜 틀렸어요? 군인 설화는 아, 그 사이에 발전이 없어. 노력 중이야. 설화 내가 뭔가 설화를 하는 게 뭐 맞는 것 같은데.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 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래 전설의 택배 기사 5-8이 나타났다. 그리고 귀엽고 깜찍하지만 정의롭고 힘도 짱센 군인 설아는 사람들을 지켜준다. 오케이. 대한민국의 실세이자 천명그룹의 후계자 유석은 얼굴은 따뜻한데 난민에겐 차갑다는 소문이 있다고. 어? 손 뽀뽀했습니다. 쉬운 게 없네요. 도전!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래 전설의 택배기사 5-8이 나타났다. 그리고 귀엽고 깜찍하지만 정의롭고 힘도 짱센 군인 설아는 사람들을 지켜준다. 끝나지? 대한민국의 실세이자 천명그룹의 후계자 유석은 얼굴은 따뜻한데 난민에겐 차갑다는 소문이 있다고. 오케이. 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택배기사를 꿈꾸는 난민 4월과 함께 펼쳐지는 이야기 택배기사 만관부. 택배기사 선발전은 대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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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인잔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택배기사 선발대회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뭐 게임도 하면서 우리 택배기사를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좀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택배기사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오늘도 넷플릭스! 넷플릭스!